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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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볼 크고 밝고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밝은 표정 지었어요?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라밀. 자, 반야신경에 반하다. 특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둘째 시간이죠. 반야신경 먼저 한번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과 한자재 보살행신 반야 바라밀다 시조견 온계공도 일체고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색 즉시 공공 즉시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반야신경에 반하다. 반야신경의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면은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경전이 다 있나? 어떻게 팔만 대장경의 핵심을 그 짧은 경전에 완전히 엑기스만 함축해서 놓을 수가 있을까? 반야신경에 반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반야신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면은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한 듯한 표정을 짓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 반야신경에 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반야신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반하는 거야. 반하는 것도 모르니까 뭐지? 왜 저러지? 뭘 반했다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진짜 내용을 알고 나면 이보다 더 불교의 핵심, 반야 바라밀의 핵심을 잘 설한 경전은 없구나. 정말 핵심 경전이구나.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 심자가 핵심 심자예요. 마하반야 바라밀의 핵심이 되는 경전이다.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다른 경은 사실은 외우기도 힘들고 워낙 기니까 또 뭐 내용도 부분적인 내용들을 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실한 내용, 불교의 핵심은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의 핵심을 또 설한 경전,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내가 불교 공부를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모르면 불교 진실은 모르고 방편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의 핵심을 지금 또 간추려서 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반야바라밀은 위대한 진언이며 크게 밝은 진언이며 최상의 진언이며 같음없는 진언이며 모든 고통 사라지고 헛됨 없어 진실하다. 따라해 볼까요? 안전하 선하 마바냐 바라밀 오나 가나 마바냐 바라밀 자나 깨나 마바냐 바라밀 죽으나 사나 마바냐 바라밀 마바냐 바라밀이 마바냐 바라밀을 염하고 있네. 이게 바로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야심경 첫 대목에 나왔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이렇게 나와요.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한다는 게 뭐냐? 안전하 선하 운하가나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마바냐 바라밀을 염하는 게 바로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그럴 때 관세음보살을 많이 하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데, 관세음보살은 그럼 뭐라고 염할까? 생각해 본적 있어요? 관세음보살이 자기가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 이러고 있을까? 그러진 않겠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서가모니 불서가모니 이러고 있을까? 아미타 부처님이 나무 아미타 불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관세음보살님은 뭐를 염하고 있을 거야? 마하반냐? 바라밀을 염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건 방편이고 마하반냐 바라밀을 염하는 게 진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도 염하는 진언. 진언이라는 말이 진실한 말이다 이 소리예요. 관세음보살도 염하는 진실한 말. 그게 뭐다? 마하반냐? 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불선언에서는 계속 마하반야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라. 이렇게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실천해라. 입으로 염하는 것은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 건데, 그럼 마음으로 실천하는 건 뭐냐? 맨날 연습하죠. 나는 몰라.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게 크고 밝고 충만한 마음을 연습하는 거. 이게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마음을 크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뭐 바다 같은 마음, 하늘 같은 마음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큰 마음은 둘로 나누지 않는 마음이에요. 쪼개면 작아지는 거예요. 예.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장난 잘하잖아요. 왜 이렇게 책상 같이 있으면 줄쫙 긋고 여기서 내 책상, 요거 넘어가면 네 책상. 너 넘어오면 내가 요거 자를 거야. 이게 작은 마음인 거야. 나와 남을 나누고, 이익과 손해를 나누고, 뭐든지 하여튼 나누면 작아져요. 나누기 전에는 커요. 나누기 전에 그 마음, 불이, 둘이 아닌 마음. 그게 바로 큰 마음이에요. 밝은 마음 뭐예요? 지혜죠, 지혜. 밝게, 밝은 마음, 지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사소한 일이 뭐냐? 모든 거에 사소하다. 왜? 모든 일은 다 누구의 일이에요? 아바타의 일이에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우주는 메타버스인데 가상현실 공간에서 아바타인데 거기 뭐 목숨 걸 것까지 있어요. 아바타로 들어갈 때는 게임하러 들어간 거예요. 즐기러 간 거예요, 사실. 즐기고 체험학습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소한 거 목숨 걸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아바타임을 알고 즐겁게 사는 삶. 즐겁게. 그 다음에 바라밀. 바라밀을 충만하잖아요. 충만.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구할 바 없다는 거예요. 이 무소 듣고 얻을 바가 없는 연고로 이런 소리예요. 이 무소 듣고 얻을 바가 없는 연고로.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눈기 코 혐몸뜻 안입이 설신이 색상함이 적법 무한계 무의식계 이런 게 다 없다 없다 나오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나 코 여기 있는데 왜 없다 그럽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코가 있죠. 이게 현상. 있는데 이게 계속 있는 거냐? 없어져요, 이게. 어렸을 때의 코와 지금 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금 코와 죽기 직전의 코 같아요, 달라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현상이 있을 뿐이다. 이걸 알면은 이 현상을 선용을 해야 돼요. 잘 선용하면은 다음에는 더 좋은 가상현실, 극락정토로 가는 거고 악용하면 더 나쁜 메타버스,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진다. 이거 너무 간단해. 그래서 이 바냐바라밀, 그 중에서도 마하바냐바라밀이야말로 최상의 진원, 위대한 진원이고 크게 밝은 대명주,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최상의 진원이고 시무등등주, 견줄 바 없는, 같은 게 없는 진원이며 능제일체고 모든 고통 사라지고 헛됨 없어 진실하다. 이거야말로 진실이다 이거예요. 저도 한때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절도 없고 스님들도 거의 없어요. 뭐 관세음보살을 하거나 무슨 뭐 아미타불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있죠. 또 경전을 배우거나 뭐 나무 묘법연화경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화하는 염하기를 권하고 스스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도 그냥 관세음보살 차라리 할까? 그런 생각이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관세음보살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데는 많다. 그런 사람은 많아.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하는 사람은 없어. 너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방편을 설하고 염하는 데는 많아요. 하지만 진실을 설하고 염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이 귀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귀한 줄 알아야 돼요. 5번. 그러므로 바냐바라밀의 주문을 설하나니 그것은 이것이다. 가자,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깨달음을 성취하자. 가떼 가떼 빠라 가떼 빠라상 가떼 모디스와 이게 범어고 번역하면 가자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깨달음을 성취하자. 현장 삼장법사 당나라 때 삼장법사라고 그러는데 원래 현장 스님이죠. 현장 법사가 경전을 가지러 중국에서 인도로 가요. 이건 뭐 실화예요. 가다가 중간에 어느 절에 갔는데 거의 뭐 퇴락해서 없어지는 절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노스님 혼자만 계시고 아무도 없어 대중이. 그 노스님이 중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길이 급하지만 간병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노스님이 거진다 나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저는 그러면 이제 길을 떠나겠습니다. 인도로 천축국이죠 그 당시에. 그랬더니 노스님이 자네 가는 길은 너무 멀고 너무 험하고 너무 위험하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줄 테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외우게 하고 준 경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반야신경이에요. 산스크리트 본 반야신경.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우는 경전이 반야신경이 현장 스님 번역본 반야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반야신경을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실천하면 돼요. 그 실천은 뭐예요?
마하바냐 바라미를 깊은 바냐 바라미를 행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전하사나 운하가나 자나깨나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이 생기잖아요. 몸의 고통, 마음의 번뇌가 생기면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아바타의 고통, 아바타의 번뇌로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고통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치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전하사나 운하가나 자나깨나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심지어 걸을 때도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여러분 끝나고 지하철 타러 갈때 그냥 가면 안 돼요. 걸으면서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안전하사나 운하가나 마하바냐 바라밀. 잘 때도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하면서 잠이 들고. 그러다가 어떤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번뇌가 몰려오면 그때는 얼른 아바타의 고통, 아바타의 번뇌로 대면 관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좀 누그러지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 마하바냐 바라밀로 돌아가요. 그게 최고의 수행법이다. 이게 바로 반야신경의 수행법이고 육조 해능 스님이 권장한 수행법이에요. 마하바냐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라. 이렇게 권장하신 거예요.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실천하라. 그래서 이 방법을 나도 써보고 내가 써보고 효험을 얻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또 권장하고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몸이 아플 때 아이고 아파 죽겠어 내 아파 하는 것보다 아바타가 아프구나 아바타가 아프구나 아바타가 통증을 느끼는구나 하다 보면 통증이 완화돼요. 그리고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아이고 이러다 죽으면 어쩌지? 아이고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아이고 아바타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는구나.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그러면 근심 걱정도 줄어들어요. 희한해요. 묘해. 왜 그래요? 아바타의 몸과 마음으로 관찰을 하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격리가 되는 거예요. 격리. 내가 아프다. 내가 걱정한다. 이러면 그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걱정과 내가 하나가 돼버렸어. 고통과 내가 하나가 돼버려요. 그런데 아바타가 아프다. 아바타가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화와 고통과 근심이 나와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통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헛됨 없어 진실하다. 그래서 마하바냐바라밀을 염하고 듣는다. 제일 좋은 방법은 관세음보살도 역시 이근원통법으로 깨달음을 얻었죠. 제일 좋은 방법은 마하바냐바라밀을 염하면서 그 소리를 자기가 듣고 있어야 돼요. 듣고 있는 게 염하는 거예요. 염이라는 말이 지금 금자에 마음 심자라 그랬죠? 우리가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한다. 뭐 관세음보살을 염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염이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이에요. 염은 지금 마음에 챙기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뭐 소리예요? 지금 마음에 듣고 있다 이 소리예요. 마음으로 챙겨 듣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하면서 그 소리를 자기가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일념이 되죠. 일념에서 어느 순간에 무념으로 들어갑니다. 일념이 돼야 그다음에 무념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무념 무상 이런 게 무념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지? 하고 생각하는데, 무념으로 가려고 마음 먹으면 못 가요. 그거 자체가 생각이기 때문에. 무념으로 가려면 일단 일념을 연습해야 돼요. 일심, 일념. 그래서, 일념 위에 무념. 근데 일념이 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의 4단계. 맨 처음에 하심, 일심, 무심, 발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심, 무념, 무아. 이게 무심, 무념의 단계인데, 여기에 가려면 일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일심이 되기도 쉽지 않아. 왜? 생각이 많아서. 일심이 되려면 먼저 하심이 돼야 돼요. 하심. 자기의 고정관념을 내려놔요. 사람들은 대부분 고정관념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저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근데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육안으로 볼때 옳은 것과 천안으로 볼때 옳은 건 달라요. 천안으로 볼때 옳은 것과 해안으로 볼때 옳은 건또 달라요. 네. 천안으로 보면 신이 있죠. 당연히 천신의 눈으로 보면 신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해안으로 보면 뭐예요? 그것도 역시 실체는 없어요. 신도 아바타예요. 아바타. 해안으로 보면 그것도 역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스님이 중국에 아주 그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이 미국에서 반야신경을 설하는데 그걸 중국에 있는 신중이 듣고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없다 그러지? 무아니비 설신이 무색성량 및 적포. 신도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있으니까 정신적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없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봐요. 왜 없습니까? 실체가 없다는 소리다. 현상, 있는 건 현상뿐이다. 그래서 신들한테도 반야신경을 설해줘야 돼요. 설해주는 거예요, 이게. 본인은 있다고 생각해요. 정신적 존재. 있죠, 있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다. 물거품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인간에 비하면 수명이 기니까 더 고정관념이 강해요. 있다는 생각이. 우린 100년 안에 죽고 또 죽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있으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수명이 만 년, 이만 년이라고 쳐봐요.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도 언제 죽으려면 아, 멀었어.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들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천안으로 보면 있지만 해안으로 보면 없어. 법안으로 보면 다 공한 거야. 불안으로 보면 사는 산, 물은 물. 중생들은 산도 있고 물도 있다. 천안까지가 중생의 눈이에요. 육안 천안은 다 중생의 눈이에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 실체가. 아바타라고 생각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중생의 안목입니다. 해안으로 가면은 없어, 다. 산도 없고 물도 없어. 법안으로 가면 산도 공하고 물도 공한 거야. 공하다는 건 뭐예요? 실체는 없지만 현상은 있다. 유무중도가 공입니다. 불안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는 산, 물은 물. 그래서 사는 산, 물은 물이라는 게 있다, 없다의 개념을 초월한 거예요. 나도 있고, 너도 있어. 이건 중생의 안목이에요. 나도 없고, 너도 없어. 이건 해안이에요. 나도 공하고, 너도 공해. 이건 법안이에요. 나는 나, 너는 너. 이게 불안이에요. 희한하죠? 나는 나, 너는 너. 그럼 중생들은 근데 나는 나, 너는 너. 그러면 나도 있고, 너도 있다는 소리인가? 이렇게 들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유무를 초월한 거예요. 그냥 나, 너일 뿐인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지자시. 그래서 선사들이 많이 쓴 말이 바로 지자시입니다. 다만 이것뿐. 그럼 이게 뭐예요? 어? 그래서 하심, 일심, 무심, 발심, 보살심을 내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무조건 마음을
스승을 제대로 만났다고 생각하면 낮춰야 돼요. 스승하고 나하고 의견이 달라. 그럼 누구 의견이 맞는 거야? 스승님 의견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와요. 나랑 다르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뭘 배우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네? 그러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예요? 스승님이 맞고 내가 틀렸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도가 나가요. 근데, 아닌 것 같아. 아니지, 그치? 하고 물어봐요, 옆에다. 옆에 있는 사람 다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야. 그럼 다 맞다 그러지. 다 네가 맞다 그러지. 왜? 다 자기는 다 중생의 안목이니까. 그 100명 참, 초등학교 학생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대학 교수가 푸는 수학 문제 풀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어요. 초등학생 10,000명한테 의견을 물어서 내가 옳으냐, 저희가 옳으냐. 다 내가 옳다 그러지. 왜? 다 나랑 같은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수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 내가 옳다는데, 왜, 안목이 달라지는 거는,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안목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같은 안목에서는 다수결이 맞아. 안목이 다르면 거긴 다수결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수결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그냥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심. 옛날에 구정선사가 하심, 시험 당했죠? 그 스승한테 배우러 갔는데, 야, 저솥 있지? 솥, 가마솥. 내가 나갔다 올 동안 저희를 옮겨놔. 옮겨놨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가마솥 옮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요새 뭐, 전기소도 옮기는 게 아니고 다 뜯어서 진흙으로 붙이고 아궁이 만들고 걸고 진흙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들이 저녁 때 와서 딱 보더니 아 저기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조리 옮겨놔 다시 그래서 또 옮겨놔 9번을 그랬다 9번 그래서 구정선사야 솥정자에다 9구자 9번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맨날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자리야 이리 옮겨 저리 옮겨 저리 옮겨 저리 옮겨 9번은 그냥 3번만 해도 입에서 쌍욕 하면서 가버리지. 뭐야 도대체? 9번을 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불평불만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가 되죠. 옛날에는 제자를 얻을 때도 이렇게 시험을 많이 했어요. 툭툭 던져. 엉뚱한 소리 툭툭 던져. 막. 속 뒤집어지는 소리 한 번씩 툭툭 던져. 거기에 뒤집어지면 이제 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심이 마음 공부할 때는 특히 하심이 첫째. 그 다음에 하심이 되면 이제 일심은 쉽게 돼요. 한 마음이기 때문에 일심을 한참 연습하다 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무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무심이 어느 정도 익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건 발심이에요. 보살도를 닦는 거예요. 발심은 일부러. 번뇌가, 무심은 번뇌가 없죠. 마음이 없는데 번뇌가 있겠어요? 일부러 뻘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뻘밭에 들어가, 왜냐하면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니까. 애들이 뻘 안에서 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물이 들어와. 근데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저 멀리서 잘 들리지도 않고 지네끼리 막 장난치느라고 나오지도 않아. 들은 척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지금 좀 있으면 밀물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무심에서 발심. 뻘로 들어가면 당연히 뻘이 묻어요. 번뇌가 있어요. 그래서 번뇌가 없는 경지는 아라한의 경지고 보살도를 닦게 되면 번뇌가 없을 수가 없어요. 뻘 묻어야 된다니까. 다만 번뇌를 보살은 끊으려고 안 하고 어떻게 한다? 전환시킨다. 전화위복처럼 전번뇌 위해탈로 삼는 거. 그게 다를 뿐이죠. 그래서 보살은 번뇌가 많아요. 관세음보살 번뇌가 없을 것 같아요? 번뇌가 많아요. 지장보살은 번뇌가 어떻게 많은지 하도 번뇌가 많아서 지옥문전 누불수. 지옥문 앞에서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고 있어요, 지금. 지장보살은. 여러분, 지장전, 명부전이라 그러죠, 절에. 지장전에 가면 그게 써 있어요. 사국에.
그래서 지장전에는 지장부살은 지옥문전 누불수다. 지옥문 앞에서 눈물을 거두어 들이질 못한다. 불수 이 소리예요. 계속 울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지장부살의 서원은 지옥 중생이 다 없어지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게 서원이에요. 그 지옥 중생이 다 비워야 지옥이 방이 다 빠져서 비워야 자기가 성불할 수 있는데 나가는 놈보다 들어오는 놈이 더 많네. 이거 이거 언제 없어요 이거. 그 중생들이 불쌍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 신세도 한탄이 되지만 중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좀 잘 좀 살지. 그 어떡하다. 여기까지 들어오냐. 좀 웬만하면 진짜 웬만해서 지옥에 가기도 어렵거든요. 네. 살생, 투도, 사음 막 이런 걸 그냥 해야 가니까.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번뇌가 많아요, 지장보살도. 자, 여섯 번째 실천 사항.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의 내용은 여기서 끝났는데, 그러면 반야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따라할까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불교의 핵심은 무아예요. 참나는 뭐예요? 무아예요, 무아. 이거는 뭐 변함없는 현실입니다. 나의 고통은 내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없어져야 된다. 이게 진리 중에 진리 사성제입니다, 바로.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소승불교가 돼요. 거기서 그걸 딛고 한발더 나간 게 뭐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참나는 무아다. 무아는 대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나를 만들 것인가? 이거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다. 이게 시아예요. 이 시자. 참나는 무아다. 무아는 대아요. 대아는 시아다. 시아. 시아가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 이게 바로 시아예요. 그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살생하지 않고 방생하겠습니다. 훔치지 않고 보시하겠습니다. 사음하지 않고 바른 수행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말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몸가짐, 가져야 할 몸가짐이에요, 우리가. 살생하지 않고 방생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해치면 결국은 그게 나한테도 어떤 식으로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인과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다만 시차가 있을 뿐이다. 내가 지금 생명을 죽이면 그게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 살생, 중죄, 금일참회. 그래서 살생 대신 방생을 해야 돼요. 저의 요새 취미는 방생이에요. 취미는 방생이요, 특기는 전법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틈만 나면 한 번씩 방생을 합니다. 물고기든 뭐 거북이든 뭐한 번은 거북이를 방생한 한 번은 또 물고기를 하고 또뭐 닥치는 대로 틈날 때 그럼 벌써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다른 생명을 방생하면 내 생명이 활기가 생겨요. 다른 생명을 죽이면 내 생명도 죽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물고기와 내가 둘이 아니에요. 거북이와 내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틈날 때마다 방생하면 좋아요. 제가 쌍계서 살 때는 섬진강에서 했어요, 방생. 꼭 1년에 한 번씩
큰 이제 방생법회 열고, 또 우리 이천에서는 그때 이제 실륵사 거기 남한강 가서 방생했죠. 방생하면은 서상이 나타나요. 갑자기 막 더욱이 짝이 없었는데 방생으로 하니까 어디서 시원한 바람이 막 강을 타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섬진강에서 방생할 때는 갑자기 막 무지개가 쫙 서상이 뜨고, 그래서 야, 이게 방생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살생하지 말고 방생. 뭐 전법이야말로 최상의 또 방생이죠. 사람들에게 개성을 전해줘서 생명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거. 최고의 방생이죠. 제가 불교 방송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 진행할 때 그런 사연이 많았어요. 라디오가 좋은 게 사연을 주거니 받거니 막 소개해주고 이러니까 참 좋아요. TV는 그런 게좀 없어요. 근데 라디오는 그게 좋았는데, 그때 어떤 사연이 종종 있었냐면, 자기가 너무 살기 힘들고 우울해서 죽으려고 약까지 준비해놓고 있었대요. 근데 방송 듣고, 어? 뭐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우하하하! 듣다 보니까 마음이, 죽으려고 하던 마음이 싹 가셨대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살아볼랍니다. 이거 체험학습의 교재예요, 이거. 이거 살생 중에 최고의 살생은 자살이에요, 자살. 자살도 살생이에요, 그게. 이거 주어진 교재를 잘 활용해야지 이걸 없앤다? 다음번엔 훨씬 열악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힘들어 죽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이거보다 어떻게 더 힘들어? 더 힘든 거 얼마든지 많아요. 어?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그거보다 더 힘든 사람, 더 힘든 축생, 더 힘든 악귀, 더 힘든 지옥, 수두룩하게 있어요. 자기 혼자 생각인 거야.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얼른. 그래서 방생하고, 보시하고, 바른 수행하고, 진실한 말 하는 거. 이게 몸가짐. 그 다음에 마음가짐은,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라고요? 사바세계예요. 사하월드. 사바라는 말 자체가 인고토.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고통이 없는, 고통이 없기를 바라면은 그것은 사바세계에 발언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부처님 저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번뇌가 없게 해주세요. 재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것은 여기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뭐랑 똑같아요? 죄를 지어서 감방에 들어간 사람이 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거랑 똑같아요. 교도소장도 그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려면 감방에 들어오질 말았어야지. 들어와 놓고 이미.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사바세계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고통이 없기를, 번뇌가 없기를, 재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고통이 있는 게 당연하고, 번뇌가 당연하고, 재난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고통과 번뇌와 재난을 해탈의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사바세계는 극기 훈련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장애물 경기장이에요. 장애물 경기하는 사람이 장애물을 타고 넘어가야지 피해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면은 반칙행입니다. 규칙 위반이에요. 그래서 사하월드의 마음가짐.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복 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물질적 고통, 육체적 고통이 밀려오면 얼른 아, 내가 방생을 해야 되겠구나. 보시 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고통이 많이 완화됩니다. 번뇌가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번뇌를 돋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번뇌가 오면 얼른 대면 관찰해야 돼요. 아바타가 번민하고 있구나. 재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재난을 기도불사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재난은 공업이에요, 공업. 전염병이나 전쟁, 이런 것은 공통의 업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선을 지어야 돼요. 공통의 선이 뭐냐? 기도하고 불사에 십시일반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공동선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부처님의 위력에 또 의지하는 거고. 그래서 고통과 번뇌 그리고 재난을 해탈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겠다. 고통과 번뇌 재난에 걸려서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는 거고,
딛고 일어나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뇌가 없으면 해탈도 없다. 그래서 번뇌 즉 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경전에서. 개송이 없는 명상은 멍때리기에 불과하다. 개송을 만나야 해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내가 인이고 개송이 연입니다. 매주 명상개송을 익히고 실습을 함께하여 즉석해탈, 본래해탈, 집단해탈을 체험한다. 이것도 역시 개송명상, 관찰자를 관찰하라. 이것도 같이 동참해서 해야 비로소 안목을 높일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중생의 안목으로 살겠어요? 육안, 천안, 여기까지는 중생의 안목이에요. 빨리 수행을 하고 개송을 만나서 해안, 법안, 불안이 열려야 됩니다. 맨날 거기서 살면은 벗어날 기약이 없어요. 지금이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만났을 때, 행불선원에서 월호스님이 개송을 전해줄 때 찬스를 놓치지 말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개송과 함께 해탈을 체험하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 수고했습니다.